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활성산소 주시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서 네. 쓰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 TV 스타십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과 반대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오늘은요,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냐면, 비타민C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흥분하게 만드네, 이거.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혈압, 뭐, 고지혈증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예, 네, 이런 분들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반 원장님도 좀 드시는 것도 있으시죠? 보통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 많이 그렇죠. 먹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식품안전의학청에서 기능성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오메가3.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네. 중성지방 수치 네.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네. 그런 영양제들보다 훨씬 좋은 네. 비타민C 효과에 대해서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께. 네. 그 사실은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다 네.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와 함께 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뭐 네. 흥분해요. 네. 네. 제 혈관을 검사를 딱 해봤는데 혈관사 센터장으로 있던 내 제자가 내 혈관 검사 결과를 보고 진짜 그 결과 보고 놀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인데 CT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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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를 CT를 이제 심장을 해가지고 관상동맥을 보는 거죠. 칼슘 지수를 네. 재는 건데요. 네네네. 네. 그때 제가 50대 말때 그걸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50대 말인 사람을 검사하면서 그게 0점서부터 1000점까지 나오는데 네. 0점이 나온 사람은 처음 봤대요. 내가 0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칼슘 침착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침착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다가 못 찾았대. 와, 너무 혈관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네. CT 찍으면 척추가 찍히잖아. 네, 척추랑 비교해서 찾는 거 심장 거예요. 뒤에 척추가 딱 나오는데 네. 척추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네. 칼슘이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잘못 찍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척추를 보니까 척추가 파랗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칼슘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아시잖아요. 칼슘이라는 게 염증의 산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염증에 네.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와서 아물고 날 때 그때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하나도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진단법을 찾은 분이 그게 어느 정도 1000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1000점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0점에서 네. 1000점으로 그 파티클 네.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1000개 이상은 1000점이야. 네. 응? 근데 대개 이제 50대 말이면 막 400점, 5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놀래가지고 정말. 야, 저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번에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0.5mm, 원래 0.5mm예요 그 사이즈가. 정상 그 혈관 내피, 동맥 내피가. 네네. 그거 보고 내 의대 동료 교수 중에 여러 명이 비타민C에 빠졌어요. 아. 동맥경화는요, 네. 사실 첫 번째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손상을 내는 조건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네.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쉽게 상처가 나요. 맞아요. 그건 뭐 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이걸 많이 이 짓을 하면 그냥 120이나 80으로 해야 되는데 170에 120으로 한 사람들이 혈관 내피 손상이 빨리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고혈압 당뇨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놀랄지. 왜 낮추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산화되지 콜레스테롤. 않은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C는요, 네.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 손상을 주는 주범이에요. 그건 생화학하시는 분들이, 그 몰레큘라 바이올로지인 분들이 벌써 알죠. 90년 초에 논문으로 다 밝힌 얘기예요.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장기가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이 어디에요? 혈관 내피지. 네. 왜냐면 혈관 내피는 혈액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네. 돌아다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게 혈관 내피예요.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근데 현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 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과 대학생 때는요, 동맥경 환자 없었어요. 지금 30대 중반에 쓰러져 나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50대, 60대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졸업했지만 네. 없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그 순환기내과 선생님 물어보니까 뭐 30대 중반도 뭐 흔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와서 병변을 일으키는 연대 한 20년 이상 젊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이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해요. 현대인은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과식, 네. 스트레스. 네.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할 게 아니라 네.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비타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워낙 많이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용량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우리 단원장님이 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먹을 때 비타민 C를 네.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쓰려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0ml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식사 중간에 1000짜리를 먼저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네. 그럼 하루에 3,000이 되겠네요. 3,000이 되겠죠? 네. 뭐, 그래도 아마도 우리 수용체, SVCT1이라는 그 수용체에서 그걸 다 수용하진 못할 테니까 네.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이제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번씩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이제 잘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신 거에. 그러면 2g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두 알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6천 정도까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셔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1년 정도 드시고 나서는 수용체가 충분히 늘면 그 다음에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이렇게 혈관 건강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렸는데요. 네. 너무 건강한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